아이폰 16 출시가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한국이 1차 출시국에 들어가면서 어떤 아이폰을 선택하면 좋을지, 또 소문에는 아이폰 17 라인업이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출시한다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아이폰 17 프로맥스로 존버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사용하고 있고 다행히 특별한 발열 문제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빠르게 소진되는 부분은 여름 여행을 다녀오면서 겪었는데요. 특히 안테나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서 확실히 더 빠르게 배터리가 소진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사용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좋았던 점은 테트라프리즘 렌즈가 도입되면서 깨끗한 망원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6 프로에도 이제 테트라프리즘 렌즈가 도입되니 충분히 갈아탈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이폰 15 프로맥스에서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기변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아까울 것 같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의 변화와 배터리 증가 및 발열 개선, 그리고 48메가픽셀의 울트라와이드 렌즈 지원은 분명 탐나는 부분이지만, 애플의 핵심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미 아이폰 15 프로맥스에는 8GB 램 탑재가 되었고 아이폰 16 프로맥스에서는 이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나노 공정의 A19 칩셋과 무엇보다 아이폰 17 프로맥스에만 12GB 램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애플이 제공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올해는 클라우드 서비스 위주로 서비스가 되고, 2025년부터 실질적인 클라우드와 온 디바이스로 스위칭되는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와 내년 초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중국과 유럽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격차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근 오픈 AI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업그레이드를 위한 가이드는 앞선 영상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그레이드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